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위원을 모시고 성장주와 기술주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좀 품격 있고 좀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고민 많이 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늘 내일 하루하루의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길게 내다보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꾸는 게 맞는가,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또 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즘 성장주와 기술주의 강세를 어떤 원인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제가 오늘 그 뭐 좀 준비한 얘기는 뭐 당장 어떤 주식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예. 투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이 성장주가 사실은 자주 질문을 받죠. 지금 사도 됩니까? 그 얘기 사실 뭐 5, 6년 전부터 들은 얘기지만, 뭐 지금 다시 질문 받는다고 해도 저는 아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시대적으로 좀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을 좀 역사를 좀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로 투 원? 원. 제로 네. 투 원. 한 5년 전쯤 예.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이걸 쓴 사람은 피터 틸. 피터 틸이라고 이제 페이팔 창업자인데, 네. 이분 특이하게도 이제 페이팔 창업자고 이제 그런 엔젤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지만 철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깊은 분인데, 이분이 앞에서 어떤 글을 쓰냐면은, 이 성장을 이끄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이제 성장을 이끌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기술이 이끌 때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기술이 이끌 때는 세계화는 좀 죽어 있고, 세계화가 이끌 때는 이제 기술은 좀 죽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술하고 세계화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효율성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기술의 시대 때는 이제 기술을 발전시킨 걸 되게 선한 거라고 여겨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대표적인 기술의 시대가 193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좋은 예가 그런 거죠. 이제 달나라에 로켓을 보낸다. 그런 건 굳이 인도 가서 로켓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거고, 알겠어요. 그게 이제 선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1960년대 그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뭐 안 갔다라는 음모론도 있지만, 뭐 일단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인류가 첫 발을 달에 이제 우주에 첫 발을 디뎠다. 그런데 네. 그 이후로 50년 동안 우주에 가는 것들은 아름답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뭐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네. 공장 지어서 저가 노동력 딱 고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선한 일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되고. 네. 그래서 그동안 안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술 개발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자본과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투자할 거냐, 이게 시대상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좀 뜸하면 경쟁력이,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 그 가장 경쟁의 주요한 팩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뭐 싸게 만들어 봐야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걸 살 테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또 기술 경쟁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구조군요. 글로벌 분업화가 되면은 굳이 그 돈을 뭐 기술에 쓰는 것보다는 네. 중국의 공장 짓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가 노동력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뭐 스페이스X 이런 거에 뭐 얼마 전에도 뭐 우주선을 쏘고 로켓을 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뭐 테슬라 네. 막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저는 단순히 아 그렇구나 뭐 우주선을 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벌써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세계화가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뭐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이 쇠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가 쇠퇴하면은 우리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기술이 개발되는 거에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고, 뭐 이 책에 보면 한 2010년 이후부터 그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기술 쪽으로? 2010년. 10년부터. 네,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죠. 이후부터. 네. 세계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걸 단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 이제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말은 쉽죠. 뭐 지금 세계화고 이제 세계화 끝나고 있고, 세계화 끝난다는 네. 얘기들은 많이 나오니까. 예. 증명을 예. 어떻게 하느냐?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같은 데 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GDP 대비 뭐 물동량, 세계 네. 교역량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세계화의 척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역량이 GDP 성장보다 더 빨리 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물동량 세계화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지금처럼 지금 사실 물동량이나 이렇게 교역량이 줄어든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뭐 뉴스는 지금 나도 나오고 있지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줄고 있죠. 네. 거의 안 늘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성장이 나오느냐? 그건 대부분 기술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이제 금융시장에 그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건데요. 이게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짤 때. 이 책에 보면은 이제 1970년대 이제 중국이 이제 핑퐁 외교하고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하는 게 이제 1978년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세계화 시대가 이제 기술 시대 끝나고 세계화 시대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다. 뭔가 이게 뭔가 이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냉전이 조금씩 와야 되는 거 보니까 세계화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럼 이제 저 같으면 뭘 투자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이제 세계화 시대니까 물동량이 늘어날 거야. 머스크라인, 뭐 세계 최대 해운사. 네. 이런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실제로 1970년부터 30년 동안 머스크라인 주가가 한 300배 정도 올랐으니까 뭐 상당히 괜찮은 투자처였겠죠. 네. 반대로 아까 2010년부터는 이제 기술 시대가 시작되고 딱 보니까 뭔가 중국에서 저가 노동력도 별로 없어지고 뭔가 이게 글로벌이션 뭐 끝난 것 같다. 이제 금융도 위기 되면서 금융에서 더 이상 이렇게 자금을 대출 받아서 공장 짓고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네. 뭔가 기술의 시대가 올 것 같아라는 걸 깨달았으면 뭐 지금 유명한 뭐 팡 뭐 이런 것들 투자했으면은 아마존이 뭐 지금 한 10년 동안 뭐 한 4, 50배 그 2010년부터 네. 그게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 2010년에 무슨 계획이나 네. 신호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대한 신호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는 거라 돌이켜보고 나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베트남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치환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건 바뀌고 있구나. 세계화를 이끌었던 중국이 네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이 그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경제에서 보면은 이제 성장을 이끄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세 개를 대요. 하나는 기술, 아까 얘기한 것. 다른 두 개는 자본과 노동력인데 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든 걸 두 사람이라면은 성장이 더 나오고 뭐 기계 하나를 두 개를 투입하면 근데 이게 하려면은 사실은 대출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대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재밌게도 그 세계화 시대 때 한번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중후장대 산업들 뭐 이런 게 잘 네. 됐겠지 했는데 사실 제일 잘 된 산업은 금융이었었어요. 금융. 그 전만 해도 금융사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근데 금융사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한 게 세계화 시대였거든요. 서부 금광 시대 청바지 파는 바람 돈 벌듯이 똑같은 그런 그렇죠. 예. 네. 결국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금융위기 때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미국 금융회사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정부 손아귀에 들어가 있잖아요. 통제로 돌아간 이후부터는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런 네. 걸 보면은 뭔가 이게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은 계속 그럼 기술 중심의 성장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투자자한테 물어봐도 너는 성장주 살 거냐 아니면 철강이나 이런 거 살 거냐 뭐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대부분이 뭐 단기로는 뭐 철강이 싸니까 살 수 있어요. 조선이 싸니까 사요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테슬라 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다들 고민하시는 거는 이런 성장주들이 좋다는 건 아닌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외신도 똑같은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 시총 탑5 기업들 S&P 500의 탑5 기업이라고 합니다. 빵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죠.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IT 버블 수준을 넘었다. 이건 너무 과열된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1999년, 2000년대보다 지금이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게 맞아요. 탑5 기업들의 비중이. 사실은 이게 90년대 말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이게 사과 대 사과 비교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9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중국이 막 개혁 개방하면서 세계화 시대가 막 펼쳐지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대장은 사실은 뭐 금융기업이라든지 에너지 기업 이런 거였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가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은 중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저가 노동력 고용한다. 이걸 나만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그렇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누군가가 막 헤게몬을 쥐고 나 혼자 막 커지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나도 똑같이 가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면은 대부분 1980년대, 2000년대는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탑5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언제랑 비교했냐, 지금 사실 비교하려면은 1960년대로 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 60년대가 뭐 달러에 로켓을 쏘고 이랬던 기술의 시대일 때. 예. 그때 이제 컸던 기업들이 뭐 AT&T, 그때 이제 가장 큰 대장은 이제 IBM 이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 보면 탑5 기업들의 시총 비중이 거의 30% 육박합니다. 네. 지금이 뭐 20%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훨씬 더 크죠. 왜 그렇게 되냐?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독점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의 시대에는 기술 가진 사람이 다 먹는데. 그렇죠. 그 기술이라는 건 나도 해볼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더 갈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이 네. 더 갈 수도 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너무 커졌다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 그렇죠. 말씀이죠. 더 예. 커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 말은 앞으로도 이분들이라고 부르네요. 워낙 이제 주가가 오르시다 보니까 그 후한 기업들이 네. 이익이 더 늘어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익도 늘어나는데 사실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이익은 좀 낮을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걱정거리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 같다는 건데 그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로 좀 접어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겁니까?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우 장기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십 년 동안 몇백 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측면이고 당연히 네.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좀 조정도 받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많은 사례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이 각광받았던 그 시기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시대였다는 건 돌이켜보니까 그렇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그로 인해서. 네. 뭐 세탁기 에어컨도 그때 나왔을 거고 자동차도 네. 그때 많이 보급됐을 거고 뭐 바로 전에는 인터넷의 시대였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나왔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주들이 좋아요라고 하면 이미 그러고 있는데요? 라고 네. 당연히 반박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술주들이 더 많이 오를 테니 이쪽을 투자하세요라고 한다면 세상은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전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야 네. 뭔가 성장의 방향이 눈에 보이고 야 저쪽으로 더 가겠구나 할 텐데 네. 그 새로운 그림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만 네. 그때가 정말 올까? 오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많이 하실 텐데 예. 사실 주식시장에 중요한 거는 그게 돈이 되냐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버냐? 네. 그렇죠.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시범이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돌아다닐 거야? 그러려면 네. 정말 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가치가 과연 있나? 뭐 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읽은 책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그 MIT의 이제 그 경영대학원 교수들 뭐 에릭 브루니오프슨이라든지 뭐 앤드류 메가핀 이런 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뭐 저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앤드류 메가피. 앤드류 메가피. 네. 예. 에릭 브루니오프슨. 아 좀 어렵습니다. 브루니오프슨.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 책이 재밌어요? 예. 책이 사실 막 되게 재밌진 않은데 좀 해안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실은 뭐 우리가 이미 인터넷 시대는 이미 열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IT버블 그때부터 우리도 인터넷 접속해서 쓰고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 기술이 발전, 과학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거하고 네. 이게 산업이 이것과 접목이 돼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1차 산업혁명을 누가 만들었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 왓슨의 증기기관 뭐 이런 네.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왓슨을 한번 공부해보면 제임스 왓슨은 그 과학자도 아니고 증기기관을 만든 적도 없어요. 네, 그거는 그 이미 100년 전쯤에 네. 그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육중하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광산에서만 쓰고 이러고 있다가 이 우리가 지금 이 왓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글래스고 대학의 이제 그 전기 수리공 엔지니어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로 쓰는 그
아, 증기관이 고장나가지고 좀 고쳐줘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은 그걸 딱 보고는 야, 이건 대단한 물건이다. 이걸 왜 겨우 탄광에서 그 뭐 석탄 키우고 이런 거에 쓰고 있나. 이거를 그 당시 이제 최대 산업이 그때는 방직 산업 이런 거였잖아요. 예. 뭐 좀 효율적으로 개조해서 이거 가지고 자동으로 방직하면은 집에서 배틀 짜는 거랑 비교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특허를 내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만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국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확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기술은 이미 있었죠. 뭐 30년 전, 50년 전에 이미 기술이 있었지만 이걸 돈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돈을 만들어낼까라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고. 그 2차 산업혁명은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전기혁명이라고 말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에디슨.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에디슨이 뭐 달걀을 품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에디슨은 이제는 알겠지만 그분은 이제 과학자는 아니세요. 네, 사업가시죠, 사업가. 네. 전기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막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디슨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에디슨은 뭘 생각했냐면 아, 전기를 왜 그동안 못 쓰고 있었을까? 이걸 뭐 전력선을 깔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그걸 접목시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을 옛날부터 쓰고 있었지만 겨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뭐냐? 2000년대 우리가 했던 게 뭐 겨우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쓰고 이메일 보내고 동창이나 뭐 만나고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사진이나 찍어 올리고 그러고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돈으로 접목이 잘 안 됐던 거죠. 한번 벌다가도 금방 시그러들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넷이 진짜로 쓰임새를 알기 시작한 게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항상 들고 다니니까 네. 그럼 여기서 뭐가 파생될까 이런 것들 만들면서 지금 뭐 넷플릭스 나오고 그게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도 사실 이 기술이 그 다음 접목된 거고 그렇죠. 휴대폰으로 거고. 인터넷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비즈니스도 생겼고 그렇죠. 뭐 우버니 뭐 다 그런 데서 실시간으로 택시 부르고 하는 게 네. 집에 있는 컴퓨터로 불러서 봐요. 이게 왜 안 오시지? 집에 올라가서 다시 컴퓨터를 열어봐야 되나? 기사님 어디쯤 오시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파생되고 네. 이거 돈 되겠는데라는 것들 이제 드디어 인터넷이 깔린 지 한 20년 만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하고 접목할 수 있느냐. 네. 네. 그래서 저는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나중에도 아마 회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럼 미래가 어떻게 바뀌길래 기술주가 지금부터도 좋습니까? 그 질문은 네. 다들 휴대폰 더 쓸 거예요. 네. 아마 본격적으로 정말 더 많은 일이 휴대폰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할 거든요? 라는 건가요? 돈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을 벌고 사회도 바꾸겠지만 사실 뭐 지금 주가 오르는 게 단순히 이제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네. 성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격을 막 올리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버블이죠, 버블. 네. 그래서 버블하고 같이 겹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주가는? 그렇죠. 버블이 이제 뭐 사람들이 항상 버블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하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만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버블이 자기 스스로 아, 나 너무 비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좀 내려가야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시장 전체의 버블이 꺼질 때. 그러니까 요즘처럼 야 기술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회자되면 네. 그건 버블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것도 그렇고요. 뭐 IT 버블 같은 게 뭐 내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하락해야지 하고 해서 하락 그렇게 해서 하락한 게 아니라 뭔가. 예. 뭐 소위 트리거라고 하죠. 뭔가 탕치는 어느 날 어떤 털썩. 사건들이 터지죠. 네. 네. 그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건들이 빵하고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보통 이 사건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 단서를 좀 주세요. 사람들이 아, 네. 인플레이션이 뭔가 트리거가 될 거다. 예,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을 미국 증시가 제일 역사 기록 들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PER 네.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버블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를 보면은 이제 대공황 직전이라든지 뭐 1960년대 말 요즘 뭐 니프티 50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코카콜라나 이런 IBM 이런 기업들 갔던 거. 그리고 IT 버블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수가 마지막 끝날 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끝나요.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올라오면서. 왜요? 왜? 왜 그런 공통점을 왜 그러냐면 반대로 예. 얘기하면 이 새 시대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성들이 뭐냐면 이런 거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기사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좀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달라졌지만 네.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낮다. 예. 아, 이 뉴스가 언제 나온지를 찾아보시면은 이 시기 때 다 나와요. 기술이 한참 뜨겁고 네. 기술주의 거품이 많을 때
네, 그때와 지금 그 얘기했던 실업률이 낮은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현상 안 생기는 현상이 있다 이거죠. 때는 예. 항상 같이 나와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위험선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경제학자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고용이 안정돼 있어야 네. 뭐 위험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가 내일 잘릴지도 모르고 막 옆에 동료도 잘라 나가는데 그렇죠. 뭐 가족 걸고 난 주식하겠어 뭐 이렇게 못 한다고요.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 위험 선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에요. 고용.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고 내려가면은 주식은 계속 좋다. 올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예, 근데 또 하나 조합이 돼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금융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네. 금리를 올리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시장은 악재죠. 예.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은 웬만큼 경제가 과열돼도 연준이라든지 뭐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요즘은 실업률도 낮고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네. 빡빡하고 네. 다들 직업이 있는데 네. 왜 인플레는 안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네. 궁금해하기만 하는데 혹시 뭐 그냥 그런 현상들이 가끔씩 있었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네. 왜라는 걸 얘기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고요. 너무 긴 얘기죠 사실은. 이제 저보다도 아마 그 경제학 교수님들이 아, 연준에서도 가장 큰 고민 하나만 물어봐 그럼 그거 얘기할 걸요. 네. 네. 근데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 있으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도 중요하지만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온다는 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지? 라고 질문 좀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하기 딱 좋은 날씨. 예, 바꾸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쭉 예. 그려보면은 예. 이거는 다들 사람들이 막 위험을 선호해서 약간은 미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네. 네. 라는 결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버블이 터진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한 게 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은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조금씩은 충격을 받아요. 뭐 과거에도 계속 충격을 받지.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뭐 주가 20%도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네. 완전히 끝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 그런 마음들이 연준이 네. 결국 지켜줄 거야. 경제 안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마음껏 돈 쏘겠지. 네. 라는 믿음을 갖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야 이건 연준이 이제 뭐 중앙은행이 도와주지 못하겠네. 라는 방증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때들 보면은 연준이 그런 얘기들 많이 긴축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이제 경제 좀 안 좋아지더라도 금리 인상할 거다 긴축하겠다 돈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네. 건 경기가 충분히 달궈지고 좋다는 방증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네. 별 지장 없을 거야 것이다. 그렇죠. 네. 요즘에 자산 인플레이는 꽤 심하잖아요. 심하죠. 네.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 그 업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쉽게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금융시장에 뭐 심각한 버블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기 실제로 없다라고 느껴서 그런 건지 우리 아직까지는 금리 그것 때문에 올리지는 않을 테니까 네. 조금 더 놀아도 돼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걸 뭐 자산 인플레 때문에 올릴 가능성들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 뭐 실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성장주가 네.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꺾일 텐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고민은 더 갈 거냐 꺾일 거냐 그 꺾이는 시점이 지금이냐가 궁금한 건데 네. 지금이 아니라면 더 간다는 얘기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꺾이겠죠. 뭐 그냥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이격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오늘도 오후 2시에도 꺾였고 10시에도 한번 꺾고 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팔고 나갈 거냐 아니면 또 잠깐 팔았다가 떨어지면 또 살 수 있느냐 이거는 네. 마치 IT 버블 때 했던 질문들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 알 수 네. 있을 것이다. 그게 네. 금리 인상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인플레이션 전에도 수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네. 뭐 독점 규제 같은 거 한다 엄청난 시련이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세금도 잘 안 내고 돈 엄청 벌어가는데 네.
뭐 그리고 뭐 망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돈도 안 낸다 이런 거 이제부터 물리겠다 그럼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뭐 전 세계에서 예. 그걸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이냐라고 보면은 과거에 닷컴 버블도 보시면 그게 끝은 아니죠. 이게 완전히 끝내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익을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 점점 더 늘려가면 그러면 뭐 주가도 설명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럴 텐데 거기에는 별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변수가 아까 말씀드린 변수들이 사실 다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이게 독과점이냐 뭐 이건 또 되게 긴 얘기를 해서 오늘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독과점 맞아요. 그리고 사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좀 뭐 해체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꺾이고 하겠지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독과점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소송 걸고 하면은 뭐 당장 뭐 올해부터 걸으니까 올해 말에 이제 해체 이렇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간간이 주가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공포심에 몰아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성장주의 성장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면 2000년 이전에 창업한 아마존도 있지만 네. 물론 넷플릭스도 그 전에 창업은 했습니다만 이게 뭔가 떠오르는 순서들이 좀 달랐잖아요. 페이스북은 네. 더 다음이었고 그들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경쟁자가 생길 건지는 네. 투자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거는 이제 성장주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소위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주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방금 말씀하신 아마존, 네. 페이스북 이런 거는 딴 걸로 대체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얘네들이 딴 거를 더 흡수해서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가던 애들 큰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가총액 탑5가 막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예요. 왜냐면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IBM 말씀드렸지만 IBM이 1960년대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컸던 기업인데 1960년대 말에 IBM 한 종목만 S&P 500에서 10%까지 차지했거든요. 지금 1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아마존하고 애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얘네 해봐야 뭐 5% 조금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기술력 이렇게 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네. 그런 거는 계속 이제 큰 기업들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같은 기술주가 또 있어요. 바이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 않죠. 네. 얘네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죠. 이런 것들은 조금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요.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은 큰 기업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거는 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한미약품이 굉장히 그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대박을 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한미약품이 과연 여기서 또 10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반대로 제2한미약품이 나올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수없이 달렸고 지금도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작은 기업들을 뭐 한두 개만 공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서 뭐 그중에서 뭐 보통 한 10개 사면은 보통 한 7, 8개는 반토막 나죠. 근데 이제 10배짜리 그런 게 이제 두세 개가 전체 계좌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그렇군요. 야,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들었네요. 성장주와 기술주가 뜨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주들이 뜨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는 겹치지 않는데 그건 당연히 경제성장의 단계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가 있고 그때는 세계화라고 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 기술 발전이 뜸해지면 이제는 기술이 아닌 다른 원가 절감의 힘으로 버텨내는 산업들, 성장하는 산업들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 변수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게 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네. 물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입니다. 그 장기가 네. 대충 어느 느낌이에요?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라올지를 한번 본다면은 이제 무조건 제가 뭐 인플레이션만이 뭐 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두 번째 요인도 있습니까? 인플레는 안 나타났는데 꺾였어. 아, 이놈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 변수는 뭐 있어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번의 시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공황 직전에 20년대 말, 네. 그다음에 60년대 말, 그다음에 90년대 말, 그리고 지금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안 꺾었던 사례가 사실 대공황이었었어요. 대공황 때는 인플레이션이 꺾은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꺾었거든요. 근데 그거 대공황이 왜 생겼냐면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악설이 분분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 먼저 꺾일 수도 있죠. 네.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이를테면 그때쯤 벌어졌던 게 요즘 벌어진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상을 그냥 해보면. 경기 침체는 안 그래도 온 것 같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왔다 가는 분위기죠. 또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경기 괜찮을 걸로 보세요. 이 변수가 그냥 뭐 브렉시트 같은 변수도 아니고 뭐 네. 금융 위기 같은 변수도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우주에서 바이러스 떨어지는 이런 뭔가 이건 뭔가 그런 변수라 네. 예전 같으면 공룡이 저러다 멸종했구나 싶을 만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변수로 보세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코로나가 이 그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줄 것 같아요. 네. 줄 것 같고 사실 이게 코로나가 극복될 거냐 백신이 진짜 효과를 발휘할 거냐 이거는 저도 뭐 의학 전문가들 얘기들을 읽고 판단하지 뭐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아마 코로나한테 인간이 지배당할 가능성보다는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가 변할 거냐 그래서 뭐 소위 뭐 언택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진짜 백신 때문에 이제 없어졌는데 계속 그래도 언택트 할까? 사회적 거리도 할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대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뭘 확 바꾼다기보다는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세계화를 더 좀 옥죄이고 예. 뭔가 블록화를 더 하고 이제 뭐 약간 뭐랄까 종교 간 아니면은 뭐 인종 간 약간 갈등들 만들고 사회 갈등. 네, 경계 것, 경계를 쌓기 뭐 네, 우리끼리만 살아보고 싶어 뭐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것처럼 뭐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동의 못하는 거는 신냉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전 동의는 못해요. 왜냐하면 냉전이 가장 심했을 때가 사실 1950년대 60년대거든요 네. 미국의 증시를 보면 20%가 하락하면 걔네들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 없이 가장 강세를 많이 갔던 시기가 바로 1950년대에서 60년대예요. 기술의 시대였으니까. 네, 기술의 시대니까 네. 국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관계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각 세계가 블록화되고 약간 분절화된다 그러면 이거 주식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네. 주식하면 안 되겠나 아니라 그럼 어떤 주식이 가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질문의 대답은 지금 앞에서 해주신 내용 계속했죠. 네. 이인태경 의원님 자주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그냥 편안하게 와서 말씀 주신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인태경 의원님 그 머릿속에 뚜껑 살짝 열어서 싹 꺼내 먹고 싹 다시 닫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아까 괜히 저 주식 양도세 얘기를 했군요. 이 양도세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이런 거 걷냐고 또는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세금 내야지 않느냐고 하면서 싸우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더욱더 그냥 대응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게 뭐 나라마다 세금 제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은 양도세가요. 양도세가 딱 그 금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부유한 분들 소득 많은 분들은 양도세조차도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3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똑같이 5억에 팔아도 미국에서는 김 대리가 팔았을 때 양도세와 김 상무님이 팔았을 때 또 예를 들면 소득이 더 많은 분이 팔았을 때 양도세가 더 높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똑같은 집 팔았는데 양도세가 달라? 이제 이런. 그래서 재미있는 토론 채팅창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내일 아침에 그 얘기 저희가 한 번 더 해드릴 거라고요.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혹시 채팅하시느라고 이은택 수석연구위원님 말씀 잘 못 들으셨으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가 이거 방송 다시 보라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노실 때 노시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세요 하는데 오늘 거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채팅창에서 딴짓 하느라고 못 들으셨으면 네, 추천드립니다. 이은태 경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